아, 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팬텀 풀세트가 완료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반지는 이렇게 쓸 예정이고요. 아이가 이긴데 힘 인트. 일단 반지 두 개는 이렇게 쓸 예정이고 두 짝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아마 부족한 부분은 이건 아마 결속의 반지 하나 낄 거고요. 나중에 고귀한 EPI 반지 끼고 나올 것 같고요. 성배는 5에 56, 조업에 124, 6%에 32짜리, 18%에 에디 1.5줄짜리, 무기 175, 추업에 럭 24, 공보보, 공럭인. 아래 추업은 커야겠죠?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위대한 데미안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메커는 9%에 5%짜리 03짜리 쓸 예정이고요. 목걸이도 아마 안 바꿀 거예요. 이거 쓸거 같고요. 모자는 21%에 에디 2줄짜리 5에 54짜리 5에 24 주업에 6%짜리 5에 24짜리 12%. 야, 12%. 다음은 2.5줄에 15%. 5에 48 주업, 5에 76에 124에 2.5줄에 15%. 이거는 이제 놀공작 한 거고요. 010에 110에 럭이 마이너스 14인가 그럴 거예요. 16이었나? 16인 것 같다. 그렇게 되어 있는 놀공작이 어쌔신 팬츠고요. 신발은 6에 63 주업에 에디 2.5줄 15%. 장갑은 104 주업에 124 크리 올스탯이고요. 에디 2줄에 럭 10짜리입니다. 숄더는 07에 럭 6, 오른 17성, 18% AD 2%짜리. 대아시도스 4에 35에 9%짜리. 엠블럼은 015%에 럭 6%에 데미지 럭 공격력. 이거 쓰고 있습니다. 보조무기는 05줄에 럭 플러스 1짜리 쓰고 있고요. 10FKF 15%에 19%에 에디 한 줄짜리 6에 54짜리 주업 쓰고 있습니다. 하트는 966에 공격력 50짜리. 이거는 에디 다한 번씩 열어봐야 되겠다 나중에. 그렇게 예정되고 펫은 이제 023, 23, 28짜리 쓰고 있습니다. 키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젠 백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지요. 젠 백업은 이런 식으로 15, 15, 15 해가지고 4개 되어 있습니다. 패스 공격력 스크롤 저기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하이퍼도 좀 물어보는 사람들 있더라고요. 하이퍼는 테모카 2개에다가 얼티밋 드라이브 2개, 그리고 HP 10% 했고요. 훔친 스킬 다크사이트를 쓰고 있고요. 분노 힐 유도리 있게 보스전에서 쓰시면 될것 같고, 아처리는 사냥할 때 쓰고 있고요. 크로츠는 보스 잡을 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냥할 때는 이제 바주카, 쇼다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.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, 보스는 파이널 컷 쓰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사냥할 때 불스아이, 보스 잡을 땐, 뭐라는 게, 사냥할 때는 파이어오라, 보스 잡을 때는 불스아이를 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패스킬에 넣은 것은 이제 항상 공룡으로 쓸수 있는 것을 부스터, 프레이 오브 아리아, 미스포춘 프로텍션을 넣어 놓았습니다.
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